06956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메디프론입니다. 메디프론, 은는 동사는 1997년 3월 설립되었으며 2003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동사는 게이밍 휠 등으로 특화한 유통사업과 포탈사이트 등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사업의 이트 사업 부문과 중추신경계 질병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사업 부문을 영위함. 혈액을 이용한 진단키트를 퀀타메트릭스와 공동연구개발 통해 2020년 7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현재는 신의료기술 인증평가를 준비 중에 있음. 기업 개요 -1997년 3월 설립되었으며 2003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 IT 도소매 및 바이오 신약 소재 연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IT 사업은 유무선 통신사 및 포털 사이트 등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부문과 LCD 모니터 및 마우스 등으로 특화한 유통 사업으로 운영. -신약 사업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와 바닐로이드 수용제를 타겟으로 하는 비마약성 강력진 통제 등 중추신경계 질병 치료제를 파이프라인으로 보유. -재무 냉동 및 상온떡류 간편식의 수요 확대에도 게이밍 마우스, 게이밍 모니터 등 이트 유통 부문의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매출 감소 및 경상 연구개발비, 운반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무형자산 손상 차손 기록 등으로 순이익도 적자 전환. -국내 경기 둔화 및 PC의 구매력 감소 등으로 외형 성장이 제한적이나 비마약성 진통제의 임상 일상을 개시하는 등 신약 부문은 성장 동력 확보 중.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메디프론의 시가총액은 70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메디프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96위입니다. 메디프론의 상장 주식수는 4704만 3559주입니다. 메디프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메디프론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7.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6.2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5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7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6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4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49배, 60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2억 원, 마이너스 22억 원, 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8억 원, 마이너스 35억 원, 마이너스 68억 원입니다. 메디프론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번지 10%이고 유보율은 101.9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3.61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8-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8.88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프론의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9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46원보다 51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4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메디프론의 종가는 1495원이며 주가가 메디프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디프론의 종가는 1495원이며 주가가 메디프론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7%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메디프론은 는 거래량 49만 3,91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4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7만 200한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만 9,212 주, 신영에서 5만 9,157 주, 키움증권에서 5만 8,936 주, NH투자증권에서 5만 2,31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8만 5,911주, 한국증권에서 6만 8,103주, 신영에서 6만 262주, 키움증권에서 5만 1,488주, 삼성에서 3만 9,59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만 3,332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49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메디프론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